무척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또 영화를 완성해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다라는 보고회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푸른소금에서 세빈 역할을 맡은 신재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독님도 꽤 오래간만이지만 저도 참 보니까 한 1년 7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. 사실 정말 사실 처음엔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너무 선배님에 비해 모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어서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. 네, 행복했다라는 표현이 참 귀에와 닿는데요. 우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한다, 뭐 최선을 다한다,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 좀 관습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표현보다는.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어린 젊은 배우잖아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제가 내가 과연 저 나이 때 뭘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놀라운 배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나이 때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연기를 했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신세경 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여타 뭐 다른 배우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 많지만 뭐 외모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점에서 참 감독님도 그렇고 참 푸른 소금도 훌륭했지만 앞으로 이 배우가 보여줄 그 진짜 팔색조와 같은 그 풍부한 연기의 세계가 기대가 되고 힘이 들긴 들었는데요. 킬러는 아니고요. 이 친구는 전직 사격 선수고 그리고 그런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총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. 그래서 좀 슬프죠. 그래서 슬픈 것 같아요. 예. 근데 힘든 점은 거의 기억이 안 나나 봐요, 세경 씨가. 제가 지금은 예. 지금에서는 그렇죠. 근데 사실 힘든 만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만큼 사실 보람도 더 크고 그만큼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예. 네. 사실은 이제 연기 그 잘 아시겠지만 연기를 지도한다고 해서 연기가 뭐 나아지고 뭐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연기가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.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연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배가 뭐 경력이 많고 훌륭한 감독님이 옆에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느끼고 표현하지 않으면은 뭐 그건 뭐 옆에 뭐 누가 있다고 해서 좋은 연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로 그 열정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역할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도 그 열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울었고요. 네, 저는 울었는데 관객들도 울을 것 같아요? 저는 일단 세빈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는데 네. 저는 되게 애틋하고 애잔한 마음이 네. 많이 들었어요. 네.